CTS의 다음 세대 연중 기획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의 예배 제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인은 물론 다음 세대 사역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랜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에 희망을 주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구창회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축소하거나 대체하기로 한 경우가 73%에 달했습니다. 이후 교회들의 온라인 사역의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다음 세대 교회 사역으로의 연결은 더디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이 많이 죄책감을 느끼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무엇보다 교사들이 좀 힘을 얻어서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육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교사 세미나와 부모 교육, 다음 세대 제자 훈련을 온오프라인으로 힘써왔습니다. 그런 고민이 이어진 이번 겨울 수련회는 줌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특별히 수련회 키트를 제작해 학생들이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도록 돕는 한편 촛불과 티슈, 다양한 간식거리를 담아 각자의 초소에서 축제로서의 수련회 참여를 동의했습니다. 수련회 하기 전에 1월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셀모임, 소위 셀모임이 좀 잘 진행되도록 선생님들이랑 초점을 많이 맞춰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같은 날 통합측 서울 동북로에는 신년 교사 세미나를 다음 세대 사역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동부광성교회에서 열며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진 교회 학교 위기 속에 신앙 교육의 방향과 개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동부광성교회는 올해 교육부서의 예산을 늘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다른 모든 부서들 재정적인 것이 다 동결되었지만 교회학교 교육부서는 약 10% 업시켰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음 세대는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은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더 금년 한 해 아주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한 교회의 노력, 멈추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창입니다.